난로가 최고편. 자, 준비를 되셨죠? 좋아요. 시작할게요. 자, 그럼. 아이, 따뜻해라. 이젠 겨울도 무섭지 않아요. 그래, 온몸이 녹는 것 같구나. 기분 좋네요, 할아버지. 나도 그렇구나, 마르코. 아, 하루 종일 이 안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마르코! 아, 왜요? 탁상난로를 꺼냈다고 앉아서 빈둥거리기만 하면 안 돼. 그리고 잠은 네 방에서 잘 것. 알았지? 잔소리는 아무데서나 자면 어때서? 안 돼! 탁상 밑에서 자다가 감기 들어. 그리고 네 방까지 널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잠이 들면 벌금을 내는 게 어때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니 끼어들지 마.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자, 엄마 말씀 들었지? 탁상 밑에서 잠을 자면 벌금으로 1,000원을 내는 거야. 1,000 원이라니. 그건 너무 비싸잖아. 그렇게 벌금을 내기 싫으면 방에 가서 자면 되잖아. 하여간 심통은 겨울철 내 최고의 즐거움을 이런 식으로 빼앗아가다니 정말 너무해. 낮에 잠깐은 상관없지 뭐. 네, 그래요, 엄마. 그 다음날 탁상난로에서 잠들면 1,000원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뭐 낮엔 상관없다지만. 아, 그런데 1,000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렇지. 따뜻한 탁자에 파묻혀 까딱까딱 도는 건 겨울철 최고의 즐거움인데. 아, 한 발짝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 기분. 나도 그 기분 알 것 같아. 탁상난로는 최고다 부. 너희도 같은 생각이구나. 그렇고 말고 난 벌써 효자손까지 준비해뒀는데. 뭐, 효자손은 어째서? 그야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까 그렇지. 탁자 밑에 누운 채로 뭐든 할 수 있는걸. 물론 가끔 실수도 하지만. 우리 집에선 엄마가 아침마다 탁상난로에다 나랑 내 동생 옷을 데워주시곤 한다부.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따뜻하다부. 그리고 일어서는 사람한테 다들 부탁하지 않아? 맞아. 그러다 아무도 안 일어나면 가위바위 보다부. 딩동댕. 절대 질 수 없지. 그렇고 말고. 동감이다부. 다들 그렇구나. 이보게 타마, 아무래도 우리가 찾은 것 같네. 이곳은 수수께끼로 가득 찬 빨강 나라라네. 둘러보게나 뭐든 빨갛다니까. 박사님, 제 초록색 책받침을 봐주세요. 이럴 수가. 초록색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세상에 놀랄 만한 발견이야. 노벨상도 문제없겠구만. 기다렸지 얘들아. 맛있는 과자를 먹어보렴. 응? 글쎄 밖으로 나간 건가?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가져왔는데 그 쓸쓸하구만. 어디 자. 냐옹, 냐옹. 고양이군. 응? 갑자기 웬 고양이? 냐옹. 와! 다녀왔습니다. 잘 갔다 왔니? 타마가 와 있나 보네요. 어, 아마 같이 숙제하고 있을 거야. 오랜만이네, 타마야. 아, 안녕하세요. 숙제하는 중이에요. 자, 어디 볼까? 보긴 뭘 봐. 이거 놀라운데? 타마야, 우리 집에 매일 올래? 그럼 마르코도 최소한 숙제라도 할 테니까. 숙제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리 좀 가. 그래, 갈게. 미안하구나. 다 끝냈다. 마르코, 넌? 마르코, 일어나. 반쯤 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벌금이랬는데.
낮에는 괜찮다고 그랬었지. 어쩐지 기분 좋아 보여. 아, 이상하네. 나까지 졸려지지 않아. 기분 참 좋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랄라랄라 그러게 말이야. 랄랄라 랄랄라. 어묵탕 온천의 영광을 환영해. 천천히 즐기다 가렴. 마루코, 탈마야, 어서 일어나. 빨랑 일어나라니까. 그러다 감기 들라. 숙제는 다 끝낸 거니? 금방 저녁 차릴 테니까 어서 정리하렴. 참 이상한 꿈을 꿨어. 어묵 나오는 꿈. 뭐? 그럼 너도? 나도 같은 꿈을 꿨는데. 이 냄새는 혹시? 어묵탕이란다. 아, 그래서 어묵이 나오는 꿈을 꿨구나. 그러게, 어묵 냄새 때문에 그랬나 봐. 같은 꿈을 꾼 기념으로 너도 우리 집에서 어묵탕 먹고 가. 응? 그래도 괜찮죠, 엄마? 그러렴. 타마야, 저녁 먹고 가거라. 너희 집에는 아줌마가 전화해 줄 테니까. 네, 그럼 먹고 갈게요. 냄비가 정말 크네요. 자, 많이 먹으렴. 네, 잘 먹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고마워요, 언니. 많이 먹어, 타마야. 자, 마르코, 너도? 고마워, 언니. 아무래도 너 매일 와야겠다. 우리 언니가 이렇게 친절해 줄 줄이야. 뭐야? 와, 배부르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최고로 맛있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 그래. 디저트로 귤이라도 먹을까? 어때? 나도 좋아. 그럼 가서 가져올게. 아, 마르코, 물 한 잔 부탁해. 아, 오늘길에 고추장도 가져오렴. 참, 목욕탕 물이 데워졌는지 봐주겠니? 갔다 오면서 이 행주도 좀 빨아와 주겠니? 진짜 모두 다 부탁을 하잖아. 나한테만 시키다니 너무해.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드디어. 다 준비? 가위바위보. 아빠도 하셔야죠. 아, 이런 나까지? 그럼 나도 해야 할까? 어서요. 자, 준비. 어떻게 해야지? 자, 그럼 가위바위. 에라, 모르겠다. 실례합니다. 아이고, 자가트님 계세요. 늘 하시던 것처럼 릴렉스, 릴렉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오케이? 자연스럽게 있으라니. 그러게. 영감, 얼굴이 굳어있어요. 그러는 당신도.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모두 다 불편해하시잖아요.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왜 왔냐니? 그야 널 데리러 온 거란다. 이 아빠 마음을 모르니? 데리러 오는데 카메라는 왜 가져왔어요? 그건 저기... 이럴 수가. 타마가 진짜 화내고 있어. 아빠는 늘 이런 식이라니까요. 아휴, 화내는 모습까지 엄청 귀엽다니까. 찍고 싶어. 딱 한 장만 안 될까? 찍고 싶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어쩌면 좋지? 제발 진정하거라. 벌렁거리는 나의 심장이요. 타마 아버님, 남은 거라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어묵탕 드시고 가세요. 아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까지 그럴 수는. 실은 저녁도 못 먹고 급히 뛰어오느라고 그만. 역시 너네 아빠는 딸 바보시구나. 하나도 반갑지 않은데. 타마 아버님 어때요? 한 잔 받으시죠? 아니요, 술까진 정말. 자요, 사양하지 마세요. 그러시다면 딱 한 잔만 할까요? 아, 타마네죠? 마르코네예요. 네. 아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타마 아버님이 좀 늦으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두 분 다 일어나면 벌금을 내야 할걸? 아마 그렇겠지. 얘들아, 좀 비켜줄래? 타마야. 저희 아빠까지 정말 죄송해요.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집에선 자주 있는 일인걸. 참, 엄마. 앉기 전에 차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뭐? 그렇지, 참. 엄마, 저도요.
파마야, 너도 마실래? 어? 죄송하지만 저도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뭐? 그래, 그래. 자, 코코아 마실 사람? 아싸, 코코아다. 마르코, 너도 참. 이렇게 올겨울에도 마르코의 탁상난로 밑에서 뒹굴거리기가 시작됐다.